되게 통통했었거든요. 67kg인가 그랬는데 감독이 그러는 거예요. 이게 뭔가 집 나온 아이들이고 어, 예민한 불안하다. 그거니까 살을 아, 빼야 된다. 근데 한 달 반밖에 없대요. 어. 근데 별 생각 안 하는데 계약서 쓰잖아요. 근데 어. 거기에 계약서 보면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. 몇 배 어길 씨 막 이런 거. 근데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크게 오는 거야. 왜냐면 맞아. 모르니까 나는 안 빼면 위약금 낼까 봐. 그리고 막 그때는 집이 넉넉하지도 않을 텐데 괜히 그래서 저도 거의 안 먹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49kg까지 뺐어요. 그래서 제가 거식증 걸렸을 때 느낌이 뭔지 알아요. 저도 계속 토하고 그런 맞아요. 다음에 또 저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감기 걸리면 안 나요. 아. 맞아요. 한 달 이상 가고 한 달 이상 가고 면역력이 네. 그래서 제가 그 영화 하고 나서 어떤 능력을 갖게 됐냐면 저 지금도 구토하거나 그런 씬 있잖아요. 저는 그럼 그냥 제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. 아, 왜냐면 그때 너무 많이 그래서. 아. 네. 아니 그럼 소정 씨는 약간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먹으면 몇 칼로리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딱 나와요? 네, 항상 외우고 있어요. 어. 네. 아니 그럼 본인이 오늘 먹었던 거? 예, 한번 다 얘기해봐요. 그냥 아침에 100g이라고 치면요. 사과 100g 뭐 50kcal, 양파 35, 양상추 11, 브로콜리 30, 어머 파프리카 20. 그럼 광어 이런 거 50kcal. 광어 이런 거 안 먹어? 광어 이런 거 안 먹어? 아, 회도 있어요. 근데 거의 80에서 90칼로리 되는 참치회 같은 건 110칼로리 정도. 그럼 자, 아, 그럼 100g에? 네, 지금 다 100g 단 얘기하는 네. 거죠? 하루에 몇 칼로리를 먹을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? 어떻게? 하루에. 원래 아, 하루에 이게 예전에는 막 하루에 200칼로리 이하 이러면 어? 사과 하나가 15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? 제일 심할 때는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. 뭐 원래 남자가 한 2000칼로리 하루에 넘죠. 2000. 여자가 1500에서 뭐 2000 사이라고. 아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. 여자들 제일 저기 다이어트하면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원래 이게 저기 이게 사이즈가 좀 줍니다. 네. 가슴 사이즈가 네. 많이 줄죠. 많이 줄었는데 그 다행히 어머니가 유전. 이야. 야, 그 하나의 끈을 놓지 않네. 하나의 끈. 어 그런 거 좋아. 야. 그런 거 좋아. 거기선 포기하지 마요. 네. 거기선 절대 네, 양보하지 마요. 아, 그래요? 다행이네 그럼. 나 그걸 좀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. 저는 말이죠. 레이디스 코드가 일주일이 왜 안 됐냐면 오늘 이유를 찾았네. 이렇게 괜찮은 분들이 있는데 굶고 또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아, 잘 될 리가 있나. 그 에너지가 에너지가 굉장히 네, 피, 필요한데. 그러면 한 두 달 후에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요. 대신에 한 45kg이지. 45kg. 여기서 한 7kg만 찐다고 약속하면. 그래. 45에서 47 딱 좋아요. 45 하면 다시 출연해요. 그 대신 인증샷을 저희한테 체중계를 여기서 쳐야지. 보내주세요. 그럼 사무실에서 뭐 요즘에 제일 신경 쓰고 있구나? 특훈하고 있는 거 뭐 있어요? 걸리세 씨한테 요즘 하고 있는 건 뭐예요? 아, 사무실에서 신경 쓰는 건? 저 같은 경우는 발음 교정을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. 제가 북한 사투리를 쓴다고 북한에서 왔다는 그런 소문이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~ 말해주세요. 근데 일본에서 네. 학교 다닐 때 초청년 계열의 학교 다녔어요? 네, 제가 일본에 아~ 있을 때 집 근처에 있는 이제 한국어를 배울 맞습니다. 때가 이제 조선학교밖에 없어가지고 네. 조선학교를 다녀서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의 뭐 성향이 그쪽이 아니라? 네. 아니 원래 부모님들 성향이 그러면은 네.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입학을 있어요. 시켜요. 네. 네. 북한말을 배우다 보니까 친구 같은 단어도 동물을 알고 있었어요. 아~ 아~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. 그래서 어머. 진짜로 아니 근데 아니, 원래 동무도 우리 말이에요. 우리 말이긴 한데 그쵸? 근데 이분이 내가 이거는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분이에요. 저기 뭐 집도 좀 괜찮고 명문대 나오고 일본에서 어디 나왔죠 대학교? 세계대학이라고 오 그래 그래 10년 안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아니죠? 일본 사람 아니죠. 네, 저 일본 사람이에요. 그렇죠. 순수 한국인이에요. 제가 보고 저 친구 언니도 이쁘고 언니도 굉장히 이쁘고 아니 왜냐면 저 친구 옛날에 라디오에 나왔었는데 네. 집안도 좋고 아주 언니도 이쁘고 저 친구도 뭐 미스 뭐 일본 출신이 그래요. 네. 그리고 제가 어머님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. 예전에 같은 헬스장이었어요. 권대주 씨랑. 네. 아, 그거? 저 하나 말씀드리면 예, 예, 예. 아, 대박. 네. 봉태규? 아, 네, 헬스장에서 뵀었는데요. 네. 제가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. 무슨 실수? 아저씨가 안 했겠지 뭐. 예, 누군지 몰라가지고. 선배님께서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. 아, 맞춰. 뒤에서. 아, 맞춰. 아니? 맞춰. 뒷 모습을 봤어요? 오늘 열렸어요. 기체를 좀. 아, 아니, 뭐. 아니 거기가 아, 맞아 맞아 아니 샤워실에 아니, 어떻게 남자 여자가 아니 그게 왜냐면 그 헬스장이 어떻냐면 공동 샤워실이에요. 그때 샤워실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샤워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. 공동 샤워장 공동 샤워 아니 그게 아니라 뭐냐 캡슐처럼 돼 있는 샤워실이 네, 있었어요. 네, 맞아요.
그래서 거기 방송 나가면 대박 나겠구만. 오늘 왜 이러고? 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.